벚꽃 스태킹을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SD 메모리 카드 안에 지금 저 해외에서 오토라는 사람이 보내준 파일을 안에다 넣어놨고, 그거를 넣고 카메라를 지금 켜보겠습니다. 카메라를 키면은 이 왼쪽을 보시면요, 이 녹색 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만 초점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깨끗하게 읽을 수가 없는데, 포커스 스태킹은 요거를 나눠서 다 초점을 잡아서 찍은 다음에 그거를 합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그거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보면은 EV 버튼 있는데 EV 버튼이랑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메뉴가 떠 있어요. 지금 요 제일 먼저 니어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니어 먼저 포커스를 가장 아래쪽으로 놓고, 네, 초점이 여기 잡혔죠? 여기다가 니어 초점을 잡은 다음에 니어를 눌러주면 니어 포커스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겉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위쪽에다가 포커스를 한번 옮겨볼게요. 포커스를 저쪽 위로 옮겨서 초점을 잡아주면 이번에는 요 가장 먼 곳에 초점이 잡혔습니다. 먼 곳을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8을 눌러주시면은 가장 먼 곳에 포커스가 설정이 됐습니다. 가까운 곳하고 먼 곳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물음표가 있는데 물음표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촬영을 할지가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0장을 6초 간격으로 찍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를 누르면은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설정이 다 됐으면은 요 물음표까지 눌러서 설정을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스택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제 촬영에 들어갑니다. 10장을 찍어주기로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부터 초점을 잡고 6초 있다가 초점을 살짝 옮겨서 찍어주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카메라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10장을 찍기로 했으니까 10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초점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10장이 찍힐 때까지 다 기다려 볼게요. 지금 아까 그 설정을 제가 확실히 만지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장 먼 곳까지 했습니다. 찍은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나가서 프로그램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촬영이 끝났는데도 촬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눌러서 사진이 보인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초점이 옮겨지면서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거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EV랑 FM 버튼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먹히네요. 다른 버튼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 다음에 다시 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사진 합성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